안녕하세요. 애틀랜타 한국어 마이 툴맘입니다. 네, 집 앞에 꽃이 너무 예뻐서요. 제가 다른 영상 준비하다가 집 앞에 꽃좀 먼저 찍어보려고 그래요. 같이 봐주실래요? 네, 호박꽃이 피고 지고 또 여기 예쁘게 얘는 지금 피기 시작했어요. 저쪽에 있는 거는 꽃이 지고 또 피고. 정말 먹고 버린 호박씨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꽃들은 작년에, 작년이 아니구나. 올 초에 2월에 알디에서 9불99인가요? 네, 그알 담아서 파는 거 마지막 세일할 때 사서 갖고 왔을 때 아빠가 심어주신 건데 세상에나. 이렇게 너무 많은 색깔, 빛깔의 꽃들이 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얘는 이렇게 주홍색 비슷한 거.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우리 타니들 보라색, 타니를 대표하는 방탄소년단 BTS를 대표하는 보라색 꽃이 너무 이쁘고요. 이 노란 꽃도 정말 예쁘죠. 그리고 또 여기는 하얀 꽃. 그리고 저쪽에는 분홍색이 굉장히 이렇게 흰색하고 분홍색이 같이 섞여 있어요. 네, 약간 이게 뭐라 그러죠? 꽃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수선화처럼. 네. 보라색하고 분홍색이 네, 얼룩덜룩하기도 하지만 되게 예뻐요. 노란색, 네, 계속 피고 지고 무궁화처럼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쪽하고 또 저쪽 화단에도 네, 심어주셨는데, 와, 이거 정말 9불99, 10불 정도밖에 안 되는 꽃이 한달 넘게 이렇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50대고 양배추 꽃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예쁘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양배추 먹고 맨날 버리다가 집에서 물에 꽂아놨던 거 이파리가 나기 시작해서 밖에다 심었더니만, 네, 이렇게 계속, 다육이 자고 나는 식으로 이렇게 새끼도 나오고요. 제가 뭐안 따먹어서 그런지 꽃이 핀 거예요. 화초처럼. 너무 예뻐가지고 저희 토비 한 입씩 따서 주다가 제가 화초처럼 보려고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오이들은 조금 더 자라면 제가 기둥에 묶어줘야 될것 같고요. 네, 기둥 앞에 이렇게 잘 심었어야 되는데, 씨를 막 여기저기 뿌려가지고, 기둥을 좀 세워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 나름대로 옥수수를, 팔을 제거를 하고, 네, 옥수수를 좀 심어봤습니다. 아, 이렇게 잘 자라는 걸 저기 너무 멀리 심어서, 잔디 약을 뿌릴 때다 죽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팥밭에 옥수수를 심고 있습니다. 피망이 엄청 크게 자랐어요. 지금 얘는 요 사이에 껴가지고, 아이고야, 얘는 어떻게. 요 사이에 껴서 자라지도 못하고, 어머나, 불쌍해라. 막 트위스트 됐어요. 얘는 따서 오늘 샐러드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첫 수확입니다. 피망. 너무 귀여워요. 네. 무슨 꼭 파란 사과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얘네들도 밑에 가지들 좀 쳐줬어요. 너무 제가 관리를 안 했더니 밑에 가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 아이고, 아이고. 방울토마토도 이파리를 안 따줬더니 너무 무성해서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거예요. 벌써 이렇게 빨갛게 익었네요. 오늘 첫 수확. 방울토마토도 오늘 첫 수확을 합니다. 요거는 좀덜 익었긴 했지만 하나 더 닦아봐요. 아이고. 아이고야. 네. 요건 조금 덜 익었네요. 그래도 맛있을 거예요. 오늘 첫 수확을 했고요. 방울토마토가 미리 세워줬어야 되는데 지금 가지가 하나, 두 개, 얘도 묶어줘야 되겠는데 알아서 잘 꼈나? 세 개, 네 개, 지금 얘도 바닥에서 막 자라고 있어서 일단 절로 올려줬어요. 다섯 개 가지가 엄청 잘 자라고 있죠. 보통 한 획으로만 잘 자라면 제가 충분히 먹을 만큼,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둘이 먹을 만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마토를 많이 안 심는 거예요. 너무 많아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케일은 우리 토비가 매일매일 먹어도 남아요. 오늘은 제가 좀 따다가 쌈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조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케일과 네, 방울토마토와 네.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잘 자라듯이 네, 다 내버려 둬야 될것 같아요. 저쪽에 도라지도 그냥 놔둬야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해요. 저희 아들이 모종 안에서 키워서 심는다고 하다가
다 죽였거든요. 너무 이게 사랑을 너무 많이 줘도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가게에서 썩어서 문드러진 감자 비료로 준다고 감자, 뭐 계란 껍질, 그리고 과일들 먹고 여기다 다 묻었, 땅이 묻었거든요. 근데 그 감자가 이렇게 밭을 이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심을 거 싶었나? 다 뭉개버렸는데 그 안에서 살아남은 씨앗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바에는 얘를 그냥 밭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무 씨앗을 여기다 또 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잘 자라요. 얘는 버림받은 썩은 감자인데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감자 숲을 이루고요. 얘는 제가 무 씨앗을 사다 심은 거예요. 얘도 솎아줘야 될것 같아요. 또 뽑아서 옮긴다 그러면 또다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중간중간 솎아서 새싹처럼 먹어도 될것 같아요. 얘는 그쵸? 조금 더 하루 이틀 더 자라면 제가 솎아서 먹을게요. 감자 얼마나 수확을 할지 너무 신기해요. 저쪽이 저렇게 되면서 그 옆에 빈 공간에 제가 또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근데 이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뭐냐면 얘는 뭔지 아세요? 콩. 콩나물 키워 먹는다고 물에 담가 놨다가 제가 깜빡하고 그거를 잘안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틀째 됐을 때 약간 콩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름이라. 그래서 콩나물을 키워도 왠지 찝찝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아씨 어떡하지 하다 그냥 버렸어요. 거름으로나 하자. 그 여기다 휙 버렸는데 그것이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싹들이. 세상에 정말 의도하지도 않게 콩나물 밭이 됐어요. 콩나물 밭이. 얘네들은 제가 저쪽에서 오이 너무 많아갖고 옮겨다 심은 건데 다 죽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요 두 고랑은 제가 오이 갖다 심은 거예요. 오이 모종. 이렇게 갖다 심으면 다 죽고요. 쓰레기 버린다고, 아이고야. 쓰레기 버린다고 콩나물 갖다 놓은 거는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건들면 다 죽을 것 같아서 이따 솎아서 솥가만 주려고요. 제가 하나 뽑아볼까요? 이게 진짜 콩나물이에요. 아이고, 부러졌네. 보이시나요? 콩나물? 콩나물이에요. 땅에서 자라는 콩나물. 이게 그러면 그 콩이 나오는 거겠죠? 우리가 먹으면 콩나물이고, 이게 보이죠? 쓰레기, 음식 쓰레기 흙으로 막 덮어놨는데, EM이 사실 미국에선 굉장히 비싸요. 한국에서는 동사무소에서 막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선 너무 비싸서 사실은 그 EM을 사서 키우기가, 이렇게 주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 분들, 아우, 지렁이. 미국 분들, 농사 짓는 거 찾아보면 EM을 넣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음식물 쓰레기와 흙을 잘 섞어 놓으면 이렇게 발효가 돼서 거름이 된다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 걸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비싼 EM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 봐요. 네, 이 안에 콩나물 있죠? 콩나물. 콩나물, 콩나물. 네, 쓰레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비료로 쓰려고 음식물 찌꺼기들. 네, 별게 다 있죠. 양파 껍질도 버린 거 있고 무도 있고. 네, 이렇게 버려서 이제 보통 한 3, 4주만 놔두면 아주 좋은 거름이 된다 그래서 했더니 콩 보이시죠? 콩. 미안하게도 이 콩들이 이렇게 버린 콩들이 이렇게 싹을 이루네요. 그래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 네, 콩으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풀 먹으면 안 돼. 너 설사해. 얼굴에 막흙다 묻고 큰일 났다 너 이제. 어? 토비야, 이거 어떻게 씻으려 그래? 엄마가 케일 맨날 주는데 왜 풀을 먹어? 들어가서 케일 먹어. 상추하고 이거 풀 먹으면 토끼가 이상하게 설사를 해요. 이 잔디 아마 약을 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못 먹게 해야 되는데 제가 방심하는 사이에 벌써 좀 먹었어요. 이거는 밭에 있는 건 무공해라 먹어도 괜찮은데 잔디는 얘가 설사를 하거든요. 지금 엄마 안 무섭지 이제? 어? 집에 들어가라고 몽둥이 휘둘렀는데 뜯어먹고 있어 그냥. 스트레스 해소해 그래. 스트레스 해소 우리 토비. 몽둥이 나가면 안돼 저기. 네 친구가 땅 파는 데 있어서 위험해 토비야. 응? 가자. 이리 와. 토비야. 아이고 이뻐. 아이고 착해. 네, 잘 기다리고 따라와요. 있어. 우리 터비, 아이고, 이 흙방울이 어떻게 해. 세수하고 손 닦고 발 닦고 쉬고 있어. 너 지금 너무 짜증나지? 나가서 놀고 풀 먹는 건 좋은데 이 뒷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얼른 세수하고 있어. 엄마 저일 마저 하고 올게. 어? 아구야, 우리 똥강아지 됐네. 우리 터비 어떡하니? 응?
짜증나서 세수하고 있어요. 토끼 세수 깨끗이 잘하고 있어. 엄마 갔다 올게.